납니다. 2020년 입시에 대해서 떨립니다. 개인적으로 올 절대평가로 갈지 어떻게 갈지. 근데 약간 복선은 좋죠. 갑자기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시키라고 그러고 정시 비중을 높이라는 그 복선을 깐 거예요. 소나기로 얘기하면 난 보랏빛이 좋아. 걔 이름 뭐지? 여자 이름? 소나기에서? 내가 그 국어 시간에, 나 국어 되게 싫어하거든. 이과는 원래 국어 싫어해요. 국어 시간에 유일하게 그 내용을 너무 알고 싶어서 끝까지 지문을 읽은 게 소나기밖에 없어. 관동별곡 하다가 토 나오는 줄 알았거든. 신발 졸라 길는데 졸라 길잖아요. 관동별곡 사러리 사러리 났다. 그건 청산별곡인가? 청산에 사러리 났다. 그게 뭐지? 뭐랑 뭐랑 뭐 하면서 뭐 나래랑 머루랑 뭐 그러나? 그런 거 있잖아. 구하 구하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,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이런 거 있죠. 안 내놓으면 구워서 먹으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죠? 졸라 유치하잖아요. 안 내놓으면 구워 먹으리. 그런 건참 재미없었는데 소나기는 재밌더만. 재밌게 읽었다니까 정말. 시간 가는 줄 모르고. 사랑방 송님과 어머니 그것도 재밌었고요. 그두 가지만 난 재밌었던 것 같아. 그런 걸좀 해야지. 재밌는 것 좀. 그쵸? 재밌는 거뭐 미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걸좀 갖다 놨으면 참 좋은데. 무슨 얘기 하다 그랬지 내가 지금 또?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. 아, 또 까먹었다.